네, 광주 옛지도 발간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조선시대에 제작된 광주 지도를 복간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. 이름 모를 화공이 종이에 담아낸 지 146년 만입니다. 김우형 기자입니다. 서석대를 품은 무등산 아래 자리 잡은 광주목. 1872년 조선 후기 옛 광주시의 모습입니다. 반세기 전에 당시 정부가 메우고 허물어버린 경양방죽과 태봉산도 남아있습니다.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지도를 복관한 겁니다. 조선시대의 각 지역의 인구와 특산물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현지도로 이를 다시 내놓기까지 지난 7월부터 두 달이 걸렸습니다. 전남대 전경숙 교수는 이를 단순히 지도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광주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앞으로 그 지도를 놓으시고 각자가, 주민들 각자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떠한 광주를 만들어 갈까는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. 옛 지도 발간위원회는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사업 등 광주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데 이번에 복관한 지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.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.